우선 이제 재개발 투자, 이건 모르고 투자하면 현금 청산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모르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 현금 청산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재개발마다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 제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재개발, 무턱대고 투자를 하면 현금 청산이다. 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 말 그대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투자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 개발 예정지 바로 성동구에 위치한 용답동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높은 동의율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지로 봤을 때 이제 청계천 뷰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동의서까지 걷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큼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상의 문제이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용답동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지역으로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지가 하락폭 굉장히 적고 지가 상승폭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산 지역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상당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어떤 개발 호재가 있고 미래 가치 어떤지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개발 무턱대고 투자를 하면은 현금 청산 당한다. 왜? 권리 산정 기준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정비사업, 바로 종류만큼이나 복잡해진 권리 산정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정비사업, 이런 정부 자체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재개발만 봤을 때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이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공공 3080 플러스 이런 복합사업 개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뭐 모아주택 아니면 신속통합 여러 가지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 이런 정비 사업들 자체가 권리 산정 기준일 자체가 다 제각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다. 너무 헷갈리죠.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내용 자체를 보시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작년 9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 작년에 이제 공모 접수를 받았었죠. 거기에 선정이 된 지역의 경우는 9월 23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탈락 지역이죠. 탈락 지역도 올해 1월 28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탈락 지역은 1월 28일, 확정 지역은 9월 23일. 이 똑같은 신속 통합인데 권리 산정 기준일이 틀리죠. 그 아래 보시면은 정비 사업별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제각각이라서 이제 굉장히 헷갈리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정비 구역 내 빌라 주민 피해 호소 산정 날짜 지정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권리 산정 기준일에 따라서 현금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권리 산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뭔지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월 28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이전에 신축이 만들어져서 건물이 완공이 됐고 여기에 등기까지 완료가 되면은 현금 청산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신축 건물을 만들어서 이때 등기를 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다가구 주택이죠. 다가구 주택은 명의자 이제 땅에 대한 명의자가 한 명이죠. 이 한 명의 명의자가 만약에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바로 이제 명의 한 명만 입주권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이런 호실별로 등기를 칠 수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막아놨습니다. 언제? 2008년도에 이런 다가구 주택을 다세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다세대 주택을 이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등기를 이 이후에 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대한 지분 자체를 분할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등기를 치는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런데 우리가 땅에 대한 지분을 분할을 하려면은 신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축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비 사업의 종류가 많아지면서 각각의 정비 사업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처럼 권리 산정이 기준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자 억울해하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매매나 신축 건설, 지분 쪼개기 등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금 청산 지역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할 때 대부분은 이제 공시지가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5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5억이라고 해서 내가 5억에 매수를 했는데 이 현금만큼 이제 받고서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빌라의 경우 공시지가가 대부분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공시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5억에 매매를 해서 이제 5억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 청산을 당하면은 1억 5천에서 2억만 현금을 받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가 막심하죠. 크게 봤을 때는 약 3억이 넘는 금액을 손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정부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게 뭔가요? 바로 재개발 활성화 정책입니다. 공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규 주택, 이제 신규 아파트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재개발이죠. 재개발,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 제각각입니다. 제각각.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모르고 투자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신속통합, 이제 뉴스 기사에서 나왔지만 작년 9월 23일이고요. 미선정 지역, 탈락 지역이죠. 올해 1월 28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공공재개발이죠. 공공재개발 사업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9월 21일이 권리 산정 기준일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개발 2차 공모 했을 때는 작년 12월 31일 날 권리 산정 기준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주택이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모아주택의 경우는 1차 바로 올해 6월 23일이고요. 그리고 2차의 경우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죠. 2차 지역의 경우는 지금 공모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선정이 된 지역 공모 됐을 때 바로 10월 중에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있습니다.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여기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모르고서 신축에 투자를 한다.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현금 청산이 된다. 그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줄여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요?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일반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공모 접수 지역이 아니라든가 이런 이제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일반 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아주택이라든가 신속통합 기획도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능 지역, 예상 지역에 미리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권리산정 기준이 이전에 등기를 치시면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권리산정 기준이 정확하게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지역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현금청산 걱정 없는 권리산정 기준일 걱정 없는 지역을 한번 살펴드리면은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 개발 예정입니다. 역세권 시프트라 하면은 일반 민간 재개발입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이기 때문에 공모 접수형 이제 그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진 공모 접수형 재개발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전부터 추진이 됐었던 일반 민간 재개발입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의 경우는 구역 지정이 됐을 때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집니다. 확정이 됐을 때만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예정지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세권 시프트 개발 예정지인 용답동 지역입니다.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높은 동의율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청계 리버브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착공이 다 이제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조만간 착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용답동 소액 투자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지가가 지금 현재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틀리고 내일 가격 틀리고 내년 가격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 풍부한 지역이고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밀집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용담역 2호선, 그다음에 답심리역 5호선까지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도 상당히 편리한 지역이고요.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 용답동 지역 입니다. 일반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투자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여기의 경우는 GTX 호재의 중심축에 속해 있습니다. 트라이앵글 중심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폭발적인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동의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빠르게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하락폭 적고 상승폭 큰 지역,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뉴스 매체라든가 보도 매체를 보면은 지금 아파트 지가가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뉴스 기사 내용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용산의 경우는 지가 하락폭이 적고 그다음에 상승폭은 큰 지역이 바로 용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지금 용산 주요 개발 호재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1번부터 지금 16번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가 작은 개발 호재가 아니라 정말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지가 상승은 거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의 백화점인 지역, 바로 용산 지역입니다. 일자리 이제 앞으로 지금도 풍부하지만 앞으로 더 풍부해질 수가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교통의 호재 있죠. GTX A노선이라든가 B노선,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최고의 교통 호재가 용산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환경 보시면은 환경 뭐 남산 아니면 용산 민족공원, 한강변 이런 이제 뷰까지 갖춰져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입니다. 모두 만족하는 지역이 바로 용산. 폭발적인 지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스타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죠. 원희룡 이제 국토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용산 시대가 개막이 됐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용산 시대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용산 시대가 개막이 된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정말 용산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호재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현장 임장까지 다녀오시고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걱정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가 잘 안 넘어가는데 네,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면은 첫 번째로 봤을 때 서울 재개발 예정지 투자 수요 급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청산 걱정 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 투자는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늦습니다. 왜 늦을까요? 지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앞으로의 투자의 수요가 급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선점에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022년도 바로 용산 지역과 용답동 지역에 승부를 거셔라. 그러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가 상승이 이루어져서 큰 폭의 시세차익 보시면서 개발에 따라서 마지막에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점 투자 전략 세우셔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